씹어야지. 맛있어? 아이고, 잘 먹는다. 끝. 없어, 다 먹었어. 아침에 다 먹었잖아. 끝. 없어, 없어, 없어. 응, 내 거야. 이제 먹고 싶어? 새해 들어서 유튜브 방향성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모르겠어요. 브이로그는 계속 할 건데 뭐 어떤 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편집을 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. 편집도 혼자 하고 촬영도 혼자 하고 이러니까는 너무 뭔가 똑같은 영상의 반복?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나, 없나? 이런 생각도 들고,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, 한 12월 중순? 크리스마스 지나고부터는 영상을 좀 많이 찍지도 않았어요. 그게 좀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남편도 지금 미국에 혼자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그렇고 제가 빨리 미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인터뷰 일정이 아직 안 잡혀가지고 제가 저보고 왜 미국 언제 오냐고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 가고 싶어요.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비자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아서 가야죠. 지금 가려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혼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있답니다. 그 귀여워. 크기야. 크기야. 오늘은 공항에 좀 빨리 도착했어요. 한 40분 정도 여유 있는 것 같고 운 좋게 비상구석으로 두셔가지고 좀 편하게 갈 것 같아요.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승무원들에게 감사합니다. 에어서 알러민트조사석은 사전에 구입하신 손님에 관하여
집 옛날에는 초불수가 먹고 그랬는데 노란 순지 몇 년 돼요? 조금 되지. 주말에는 그래도 한 줄을 조금 섰는데 평일은 안 서서. 여기는 볶음밥 때문에 오는 거야, 진짜. 너무 맛있겠다. 저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단기 꿀알바 있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차에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돈을 준대요. 무슨 음성 무슨 프로그램? 인식 프로그램 이런 회사인 것 같은데 심심하니까 집에 있으면 요즘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오늘은 요거 인절미 호떡 믹스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 안에 보면은 박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호떡용 믹스가 있고 그다음에 허니 향 잼 믹스. 이게 안에 들어가는 속이거든요. 그리고 이건 찍어 먹는 인절미 콩고물. 혹시 뭐 견과류가 많이 없을까 봐 제가 따로 견과류랑 그다음에 계피가루 넣으면 또 맛있다고 해서 이건 따로 준비를 해본 거고 여기 안에 이스트도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발효시킬 필요 없이 바로 반죽하고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양이 많다. 넣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스트도 다 넣어야 돼요. 이스트가 들어있어가지고 따로 발효를 안 시켜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. 반죽을 어느 정도 1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